라이프라이어. 확실히 소개받아서 잘하는구만. 경험이 안 해. 확실히 한번 소개받아서 잘하는구만. 그 뭐야 메이저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 했지. 아 씨 어제 어제 너 강의 들었다며. 봉준이도 강의 들었다니까. 나 강의 들었어. 혁신이의 아프리카 인생에 대해서 강의 들었어. 보라 강의 당했다며. 어 보라 강의 당. 아니 요즘엔 이렇게 술 좀 돼가 요즘엔 스타로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제스처도 난 다 봤어. 어 요즘엔 스타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좀 약간 다른 것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보성이 형이 옆에서 먹다가 아이씨 뭐 말하려다가 참았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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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갑자기 보성이 형이 아 혁진이 어 시청자 많이 늘었더라. 예 많이 늘었어요. 몇명 늘었는데 내가 그래서 윤정이가 좀 약간 비웃는 듯이 형 몇 명 늘었는데요? 나 한 요즘 그래도 많이 봐 50명? 하더라고? 아 그때 자리가 누구였다며 좌파 운동 보성이었다며. 어 아니 나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옆에 보성이 형 있는데 계속 뭐 보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야킹 강의하고 어 야킹 강의하고 야킹 강의도 아니 사관학교에 대해서 그것도 좀 약간 충고도 해줬어. 보성이 형 요즘 사관학교 존나 달리잖아. 거기에 대해서 다음 게스트 누구 나오는지 알아보고 강추를 줬어. 탑3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셋 중에서 아마 한 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태경이 형이 근데 존나 웃겨. 먹다가 야! 니가 뭘 아냐, 씨! 어제 술자리, 아, 재밌었겠다. 어제 솔직히 맞네. 바로 다 모여가지고. 어제 재밌었어. 아니, 근데, 혁진이가 존나 웃겨, 진짜. 혁진이가 존나 혁진이가 요새 또 야킹 쪽으로 우지게 파고들고 있더만. 아니, 그리고 어저께 술 먹은 사람들 다 지금 방송 안 켜고 있더라. 못 켜. 아, 지금까지 안 켜. 킬 수가 없어, 아직. 킬 수가 없게끔 먹었어. 무지개 먹었어? 어, 아 근데 난 안 마셨어. 난 와, 진짜 안 먹더라. 와. 너 거기서 너 깨작깨작 됐다네. 다 들었어. 원래 수백 먹으면 한 두 모금에 먹을 수 있잖아. 한 번 먹고 다음에 먹잖아. 네 번 꺾어 먹더라. 그리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 짠 하러 갈 때 아 나 화장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 아니 도제가 이렇게 들거든? 그때 일어나. 나 화장실 좀. 와. 아 근데 다행히 딱 오시면 그게 문제네. 더 막 여기 아 근데 여기 온도가 좀 덥잖아. 아니 근데 의자 없어 하나? 아니 의자 저기 다른 거 있어. 아 좀 이거 서있어 봐. 아니야. 아 어저께 썰을 좀 풀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정확한 팩트로만 말해야 되는 거야? 왜 궁금하시니까. 아 궁금하시니까. 그냥 축구는 얘 때문에 졌어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디프리를 했는데 아, 네. 이제 딱 디프리 썰 이런 거 둘러싸고 디프리 딱 다 하고 나서 이제 막차 타고 내가 이제 딱 짐을 딱 들었어. 가는데 갑자기 임요한 님이 잠깐만요 이러는 거야. 날 모르 아, 나를 아예 모르죠. 아. 홍구도 몰라. 아, 누가 아, 아예 몰라. 아 너 나 나보고 이랬어. 어? 아 게임하셨어요? 이랬어. 아 진짜. 아 진짜야. 진짜야. 준우 형한테 물어봐. 아니. 어? 아 게임하셨어요? 아 어디 팀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 예, 하이트스 파키지입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더 웃겨. 홍구가 전 T1이었는데 예? 아 근데 몇 살이세요? 진짜 아니 그냥 아니 임요한님이 홍구 보고 그때 몇 살이세요? 그러는 거야. 홍구가 그래 예? 아 저 23살이에요 예? 어 말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짐 싸고 이제 나 잠깐만요 잠시만 계세요 이러는 거야. 예? 예? 이랬어. 그러니까 자 주목 이거 다 먹고 혹시 강요는 아닌데 4대4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4대4 팀플 대회 할 건데 참가 안 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 손을 어떻게 들어! 거기서 손을 어떻게 들어! 참가 안 할 사람? 거기서 손을 어떻게 들어! 아니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가고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앉았어! 조용히 이렇게 앉았어! 아, 야, 어떻게 손 들어! 근데 게이머들 다 눈치를 들었어. 조용히
조용히 다 따라갔어. 어떻게 다 따라갔지? 유한에 가시는 다 술 취해가지고 다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피시가버디야 피시가버디야 25명이 25명 아 25명 맞나? 더 많아 28명? 28명 전체 다 피시방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피시방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알바생이 당황한 게 일단 먼저 이렇게 계산해주고 있는데 25명이 28명이 들어왔잖아. 첫 번째 갑자기 인유한이 딱 우와 뭐야 근데 뒤에 이영훈 있고 김태경 있고 이재동 있고 어 강훈 있고 그러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개그맨 분들도 왔어. 아, 그 아 진짜? 파 가는 사람 있잖아요 형님들. 그 개그 콘서트 파 가는 사람 알지? 그분이랑 그 다음에 덩치 엄청 크신 분 그 귀여운 분 있잖아. 그 살 엄청 많이 빼신 분 살 엄청 많이 뺀 사람? 김수영 그분도 있었고 막 그분이 그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PC방을 갔어.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난 존나 웃겼던 게 내가 1조였어. 팀플레이 2조 하고 있는데 김여한님이 부담스럽게 내 뒤에서 개인 화면이나 봐야지 이런 분이 계시는 거야. 근데 소름 돋는 게 내가 맵 다운 내가 맵 만들려고 다운로드에 들어갔는데 밑에 임요한 컨트롤이 있잖아. 알지? 알지? 임요한 컨트롤을 알지? 임요한 컨트롤을 벗기기 아니어서 다행이다. 임요한 벗기기였어. 나 큰일 났어. 근데 임요한 컨트롤 맵이 들어. 근데 임요한이 이러시더라.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알지? 그래가지고 어저께 11시쯤에 PC방 들어가가지고 영호는 함께하고 거의 막 죽으려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영호 죽었어. 영호 한 개만 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정석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목 이렇게 엄청 치고 그리고 요한님은 근데 깜짝 놀란 게 팀플 이제 4대4 했는데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 왜 안 나가시나? 그 정도는 열정이 넘친다. 그 정도는 열정이 넘친다. 컨트롤 마리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알아? PC방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어. 아니 술 다 먹고? 11시에 가가지고? PC방 끝났는데 연장 있잖아. 모자라서 연장까지 했어 우리. 우리 모자라서 1시간 연장했어. 와~ 그리고 난 내심 기대했어. 아니 나는 왜냐면 막차를 이제 첫차 타야 되면 3시간이 비잖아. 그래서 아 또 이제 술 드시러 가시겠다 생각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무리? PC방하고 다 헤어졌어. 아 끝났어 먼저? PC방하고 다 헤어졌어. 바로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이 자 우리 제2의 신 저글링 FC 다음에도 모일 수 있도록 신 저글링 FC 다음에도 모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났었지. 신 저글링 FC 그게 그거 축구 그거야? 우리 신 저글링 FC 유니폼도 맞추겠네 뭐. 그거 잘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어?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반쯤 안 나가잖아. 아니, 피시방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아, 좋지, 너무 좋아. 너무 좋는데. 갑자기 태경 형이 이마하더라. 딱. 이게 피시방에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데. 봉준아, 난 피시방 한 7년 만에 온다. 봉준아, 난 피시방 한 7년 만에 온다. 이거 실한지 모르겠다, 나는. 아 근데 게이머들은 진짜 게임 딱 그 할 때 아니면 PC방은 절대 안 갔거든요. 절대 안 갔어. 웬만하면?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이병민님이 나이가 누군지 몰라. 이병민 형도 왔어? 아니 어저께 나가. 그냥 레전드 분들 다 왔어. 아니 이병민님 진짜 오래됐잖아. 아니 그렇지. 이병민님도 왔는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왔는지 알아? 뭐. 강도경이 강도경 형님 왔어? 왔어. 강도경 HOT486? HF 4F 아 진짜? 강도경 형님 와셨어. 와모였네. 강도경 형님 와가지고 근데 좀 약간 그거 뭐지? 영호한테 영호랑 좀 약간 강도경 형님이랑 그거 있잖아. 강도기니까 영호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강도경 형을? 그래 어저께 박성준 형도 왔어. 초신 박성준 형. 아 나 성준이요? 이재훈님도 왔어. 이재훈님 왔어. 오즈게이트? 오즈게이트 그형 왔어? 그리고
개견아 혹시 르카프 오지 김상곤님이라고 아나? 어 알아. 엔다이어테. 아니야 저그 김성곤. 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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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누군가? 아니야. 아무튼 저그 약간 그 뭐야 이학준님이랑 비슷한 느낌. 맞아. 비슷한 느낌. 그리고 또 누구 왔지? 이창훈. 이창훈님 왔어. 하자? 타짜저 그러고 유명했잖아 게임 어때? 그건 진소명인 거지. 오케이. 근데 이창훈님이 개포스였어. 어저께 티플 대회에서 이창훈님이 1등했어. 그때. 아 진짜? 잘하더라. 아 그분은 근데 옛날에 게임 어때도 팀플 전담했어. 삼성 팀플 전담. 이창훈님 왔고 그다음 또 누구 왔더라? 글씨야? 아니야 더 왔어. 아 너도 갔잖아. 이 형 그냥 뭐 한 줄 알아? 개꿀팀 만났어 진짜. 아니 질 수가 없는 팀인데 이창훈님 팀한테 졌어. 뭔지 알아? 왜? 너희 나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아니 멤버 뭐였는 줄 알아? 솔직히 아니라 멤버 뭐였는 줄 알아? 연보석, 이재동님, 태민이 형, 박태민 형, 최호선. 개꿀이는 너네 팀 누군데? 우리 팀? 우리 팀 나도왕. 나도왕도 왔어? 나도왕 김봉준. 그 다음에 저기 그 누구야 이병민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호. 영호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영호라도 껴줘도 돼. 근데 재욱이 형 팀이 진짜 깜짝 놀랄걸. 도재욱, 김성곤님, 개그맨 한 분, 그 김수영님, 그분, 그 다음에 혁진이. 개그맨. 개그맨 분들도 같이 했구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워팀을 오지게 야무지게 만났다. 아니, 근데 인맥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낀 게, 한 명 모자라니까 갑자기 그, 팍 하시는 분 있지. 그분 이름이 뭐지, 형님들? 갑자기 전화하더니. 개그맨 조윤호. 맞아. 그분이 전화하시더니, 와, 개그 콘서트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오더라, 그냥. 아, 진짜? 개그맨도 그런 게 있지. 그냥 바로 오시더라. 깜짝 놀랐어. 와 근데 어저께 진짜 재밌었겠다 그거. 그래도 아니야? 난 재밌었어 형은. 나 재밌었지. 나도. 2회 때. 어? 2회. 아니 근데 2회는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햄스트링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나 오지 마. 너 안 오면 이겨. 아니 무슨 햄스트링이 올라와지가. 아 진짜 나는 몸 난 이게 안 돼. 제이디가 부르네. 근데 어저께 제동님이 가시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아씨 알겠어요 잡더라. 제동님 이렇게 잡더라. 근데 술 한 잔 이렇게 짠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니 근데 제동님은 다 하승이랑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 아 제동이는 술 먹기 힘들지. 이렇게 하승 이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또 끝나고 PC방 끝나고 내가 봤을 때는 하승 쪽끼리 더 한 잔 하러 간 것 같아. 아 진짜? 그 나 내 자리 있으면 내가 이어주는데 술 한 잔 안 해. 이거나 잘해, 이거나. 어? 너나 좀 해, 그냥. 이거나 잘하라고. 아니, 그리고 안주도 난 또 제대로 시킨 줄 알았는데, 씨발, 이거 보니까 동근이 치킨 시켰네? 어? 아, 부산 아오면 동근이 먹어봐야지. 아니, 안주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갈 몇 개 썰어다가 그냥 동근이 치킨 시켰네? 아, 니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좀 술을 좀 뭐지, 약간 그 느낌으로 맨날 먹어서 그러는데, 원래 바 같은 데는 이렇게 먹어. 느낌 있게. 바에 누가 라면이 나와? 이건 배고프다 해서 시켜준 거고, 원래 이렇게 과일에 깔끔하게 먹어, 원래. 이런 느낌으로 먹어. 아, 근데 하나 시키자. 과일 먹으니까. 과일님 뭐 먹고 싶으면. 과일님 한번 물어보고 하나 시키자. 아니, 이제 과일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안 받으면 듣는 거 봐, 진짜. 아, 나 근데 옷 갈아입고만 있냐? 나 이 구두가 너무 많아. 아, 괜찮아. 이게 딱 좋아. 이게 더 매력 있냐? 형, 어때? 괜찮아? 이제 가자, 너네 집. 아니, 이거 말해. 근데 진짜 어제부터 진짜 기대하고 있었나 봐. 오자마자. 잠시만, 신나영님이 누구야? 나영님 안녕하세요. 그, 스타 역캠부. 스타 역캠부. 오세요. 파티 하자. 준 다음에 쏘다 진짜. 나영님은 거기 살아? 서울 살아? 아닌가? 서울 살지. 그러게. 시청자분들도 가을이 오는 거 실화냐고 물어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화가 됐어요. 네. 아, 내가 진짜 잘했다. 내가 정말. 아, 그래.
원래 나도 이렇게 한 몇 개월 만에 그런 거야. 원래 동주리 때문에 한숨 돌렸다. 아 근데 우리 선방하고 있었어. 우리 둘이서 그래도 천다리. 아니 첫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첫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화면 보는데 너무 칙칙했어 그냥. 아 그냥 둘이 있는데 그냥 아 막 뭔가 모르게 막 어 좁아 보이고 몰랐어. 억지 웃음? 한 30분 후를 기대하는 억지 웃음? 아 근데 내가 아니, 그냥 내가 띵동하니까 존나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 시간 뒤에 그 부산에 여캠분 있어. 요즘 좀 친해진 사람. 그분이 21살 여캠분 있거든. 그분의 턱대다 있거든. 어. 한 시간 뒤에 있다가 육바텐들 온다 했어. 근데 갑자기 촉촉이가 여기 안에 있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 존나 좋아하는 거야. 존나 좋아하는 거야. 아니, 좋아했어. 근데 저기 인터폰에 보이는 거야. 내가 문제 알지 말라 했잖아. 아니 그냥 멀리서 보는데 그냥 보여. 아 민지야 그거 뭐야 내꺼 내꺼 방송 켜가지고 알림 하나만 보내줘. 알람 하나만 보내줘. 아 알람 하나. 아니 가영이는 몇 살? 너랑 동갑이야? 아 난 나보다 어려. 너보다 어려? 응.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있어. 아까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하는데 키별. 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미친놈. 아니 그래. 아니 니가 메신지가 왜 중요해? 아니, 그냥 니가 메신지 왜 중요해? 아니 새끼 진짜 누가 봐도 김태경 친구구나. 아, 그냥 태경이 하고 누군지는 말할 수 없는데 어제 계속 그 어떠한 역캠 계속 아 얘기하지 마. 아 그래? 왼쪽에 피해자 있잖아. 왜? 아 내가 뭐 피해자야. 왜? 아 나랑 한 번. 어 뭐야 어떻게 알아 시청자들? 어? 아 원래 태경이 방송에서도 말했어? 아니 방송 끄고 막 술이 막 방송 보고 서로 보고 아 진짜? 아 그래 끝났어. 교현님이 구독했어. 아 진짜?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랑 방송 재밌게 해가지고 그냥. 아 뭐 합방했어 또? 합방했잖아. 와 뭔지 알아? 그래 합방한 다음 날 김태경만 구독했다. 아니 나랑 당연히 태경이 형을 좋아하지. 형을 좋아하겠냐. 아니 나랑 친한 오빠도 동생 사이야. 뭘 친한 오빠? 맨날 안 되면 친한 오빠 동생 사이야. 맨날 잘 되면 연인이고 안 되면 맨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래. 아이 서로 그런 거지. 친하게 지내면서 방송 또 하려고. 와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어제 그 뭐야 최정예 멤버 주당들끼리 8인의 주당들끼리 그 디프리 자리에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주된 내용이 역캠이었어. 다 여자 얘기. 진짜 역캠 얘기 나 3시간 동안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 진짜. 아 깜짝 놀랐어. 야무진 친구들일세. 아 나도 가서 한 자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구만 그 자리가. 가서 나도 한마디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 도재도 이제 방송에서 말해야 돼. 뭘? 도재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뭐 말해? 도맨 아닌 거 이제 밝혀야 돼. 이미지 씨 이상이 잡혀 있어. 뭔 도맨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8인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뭐 다 공개했잖아. 다 말했는데. 아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좀 약간 깜짝 놀라실 건데 말씀해 주세요. 아, 김태경, 도재우, 연보성, 최호선, 그 다음에 정윤조, 김봉준, 그 다음에 조일장, 권혁진. 권혁진. 진짜 혁진이 아니 완전 취했거든? 어. 안 가더라. 아 혁진이 클래스 많이 높아졌네. 어제 공지사항 쓰더라고. 그 와중에 공지사항 썼어. 아 진짜? 나 즐겨찾기에서 떴거든? 게이머 형들이랑 술 먹어서 오늘 저녁 방송 안 해요. 나도 봤어. 온 사람들은 봤을까? 왜 일장이야 왜? 일장이 형 술 진짜 잘 먹어. 와, 일장이가 제일 잘 먹어. 일장이 형이 술 제일 잘 먹어. 아니 어제 오지기 마셨어? 그러면서? 술도? 진짜 많이 먹었다니까. 아 진짜? 겁나 많이 먹었어. 포차에서 20만 원. 아니 포장마다 해서 20만 원 나왔어. 아 그럼 이거는 물어볼게. 누가 냈어? 아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하니까. 어. 팬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 그 자리에서 누가 내릴 수 윤종이. 재욱이. 진짜? 윤종이 재욱이. 오. 아니 아 재욱이가 근데 돈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현금이 없었어 나. 어 그게 현금 내야 되는데 현금 아 포차가? 포차가? 그리고 2차는 1장이요. 어. 오 진짜? 그 김태경, 연보성, 나는 화장실 그, 붙었어? 아니 오리고기 어? 냈어 너? 우리 오리고기 우리가 내는 거야. 아 오리고기 샀다고? 아 처음에 밥 먹을 때?
거기가 많이 나왔겠네. 거기서 200만 나온 거 그거 우리가 뽐빠에서 내야 돼. 거기 사람 무지개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첫 자리. 아니 근데 딱 하나 말할게. 아니 김태경, 이재동, 그 다음에 연보성, 이영호.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나가 껴지더라? 그러면서 1차를 내라는 거야, 태경이 형이. 아, 진짜? 어. 아, 거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고 왔어. 어쩔 수 없이 내고 왔어. 와, 어디 갔어? 와, 아니, 이 멤버에 끼면 안 될 클라스잖아. 아, 너도 끼야지, 이제. 2회 때 나와. 어? 혼내고 가. 지갑 든다. 아니, 너 근데 축구도 못하면서 축구하러 갔어. 아, 나 축구를 좋아하니까. 와, 좋아하는데 진짜 나오질 않더라, 경기장에서. 너무 눈치 없었어, 병장 축구 있어. 교체 다 원하는데, 나랑 교체 다 원하는데, 계속 있었어. 교체하자 하면 못 들은 척했어. 사람이 많아서 재밌었겠네. 어. 아, 다음 나와. 아, 그래, 같이 와. 나한테 안 부르시던데. 어? 아, 근데 안 부르더라. 어, 아, 너도 안 불렀는데 너 온 거잖아, 그냥. 그냥 그 정도 눈치는 없지 않아. 아, 뭔 소리야. 너도 그냥. 아이, 키고 싶어서 온 거야. 그냥 그 정도 눈치는 없지 않아. 아니야, 태경이 형이랑. 있잖아. 태경이 형이랑 제동님이랑 저기 그 뭐야, 영호가 다 같이 오라 했어. 자발적 참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두 명 그냥 온 사람. 누구? 이봉규, 김봉준. 아니라고! 아니, 나는 진짜 초대받아서 간 거고, 이몽규는 자발적 참여. 아, 진짜. 아, 이몽규는 자발적 참여. 맞아. 그 옛날에도 한 번. 이몽규는 자발적 참여. 이몽규는 자발적 참여. 이몽규는 자발적 참여. 아, 혁진이 그거 했어. 연보성님 카메라를 불렀는데. 그때 카메라로 불렀는데 골키퍼 장갑이랑 골키퍼 복장을 챙기고 있어서 카메라를 찍어달라고 말하지 못했어. 카메라 찍어달라고 불렀는데 다 착용하고 왔어. 아 근데 중요한 건 존나 잘했어. 알았어. 아니 걔는 거기 인생을 건 거야. 진짜 이렇게 걸었어.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이 한마디 했어. 나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민신 좋은 적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짠 주도를 했다니까. 짠. 짠 주도를 했다고. 혁진이가 어제예요. 거의 주인공이었어. 진짜로 진짜. 혁진이 그리고 야구지게 태경이 형이. 너 그게 알죠? 태경이 형이고. 혁진이 야무지네. 혁진이 좋아 굿 이러더라고. 근데 왜 굿굿인가 봤더니 혁진이가 형들 그 술 깨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어우 진짜? 말해. 너 갑질했잖아. 내가 뭘 갑질해. 말 같지 않았어. 아니 갑자기 우리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일어났어야 됐어.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나오는 막 그런 데를 가재. 막 술집 팥빙수 그런 거 먹고 싶다고. 그 말 하자마자 이제 혁진이가 바로 앞에 슈퍼 가더라.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해. 말 같지도 않아. 아니, 들어봐. 내가 3차를 가고 싶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내가 큐브 가면 내가 쏘겠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혁진이가, 응, 그래? 어디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거야. 아, 이 새끼 뭐잖아. 형들이, 나 목말라. 음료 사오는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어디서 인간 벌리면 그러지? 아니, 난 3차 가장한 건데. 아니 그리고 걔가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갑질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걔랑 나랑 동갑이에요. 아 근데 어제 그 자리 보면은 그냥 방송 위치 똑같았어. 아니야. 걔랑 나랑 동갑이야. 자신감은. 아이 눈빛 갑질이라뇨. 내가 그때 거기서 막내였는데. 내가 어제 막내였잖아, 맞지? 아 그래. 그러고 치면 윤종이가 아예 윤종이가 막내인데 윤종이가 제일 어렸는데. 그 말 하자마자 바로 푹 간 거야. 근데 존나 그거 한 게 영수증 거 챙겨오더라. 영수증 테이블에 딱 놔두더라. 진짜 보란 듯이. 딱 이렇게. 아니 걔는 진짜 목숨 걸러 왔네 어제.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있었네. 계속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합동방송이 됐는데 이게 원래라면 이게 물소바가 아니라 이게 처음 진행하는 오메바. 아, 그 컨텐츠 기획한 거 좀 말 좀 해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왜 했어? 아, 이거? 아니, 근데 내가 옛날에 그거 TV 보다가 그거 나를 빠 나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아 우리 집 여기가 생각난다 이 구도가 그러지 여기다가 딱 술 깔고 딱 이제 하면 좋겠다 쓱 해다가 최우선 생각나가지고 최우선 그때 술 마실 때 술 하나도 안 취하면서 막 꿈뻑꿈뻑 하는 거 생각나 아씨 빨리 해야겠다 아니 그래서 1회 게스트를 최우선으로 한 거야? 어 아니 게스트 있다 했잖아 이렇게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최우선을 하고 이제 좀 술 먹다가 바텐더 새로 직원 아 역행 미니 쓱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바텐더 느낌으로 대화하면서 쓱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섭외가 안 네가 맨날 파괴하니까 그런 거잖아 안 오잖아 역행들이 이제 잠시만 아니 친해 아니 저 방송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몰래 온 손님이라서 이거 왜 안 켜지지? 아니 너 이거잖아 너. 아 비번방 아직 안 켰네 민지 자고 있나 보다 칠 수가 없다 아니야 뭐 안 해도 돼 뭐. 아 그래도 이 형 하는 거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형 이거 망하면 그냥 씨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서 내가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도 내 방 시청자분들도 형 잘 되라고 비번방 쳐달라고 아 그래? 아 형 감사합니다 야 무비야 민지한테 말해가지고 비번방 좀 켜줘 그래가지고 그거 알람 좀 하나 보내줘 어. 근데 깜짝 놀라긴 했다가 띵동할 때 나도 놀랐다 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누가 띵동하는 거지? 뭐 안 주던 난 진짜 정신사 간 줄 알았어 눈도 이렇게 떠가지고 아 근데 아... 너도 진짜 존나 표정이 딱 들어오는데 술 어제 얼마나 먹었는지 난 안 먹었어 표정에서 보이더라 아니 난 존나 피곤해 보이던데? 아니 나 집 나르다 왔잖아 아 이삿짐 나르다 어. 왔어? 그럼 피곤할 만하지 와 진짜 집 한번 보여주고 싶네. 완전 좋대 그랬어. 진짜 완전 끝났어. 진짜? 진짜. 네. 그 옆집 뚫었잖아. 아 거기? 어, 아 그러니까요. 저 가을이랑 존나 어색해가지고. 근데 더 어색한 게 가을이가 나한테 지금 존댓말 써.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제일 어색한 거야. 말 놓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 나만 그래서 말 놓고 있어. 그래서 그거 존나 좀 어색해. 어. 말 놓기로 했었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한 명은 존댓말 써. 존나. 나 그거 존칭 써. 다 같이 놓자. 오면 처음에 쓰다 다 같이 놓으면 되지 어, 뭐, 다 많이 놓자면 되지 아 근데 형 술 많이 먹고 왔어? 아니 이거 많이 먹었어? 아니야 아 이제 시작이었어? 아 다행이네 맞출 수 있어 달려야지 어, 오늘 달리자 달려야지. 오늘 진짜 농담 안 하고 끝을 보자 아니 내가 강남 그 뭐 지코 형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옮기면서 먹는 걸 진짜 어 난 보기 좋았어. 우리도 아. 여기서 먹다가 아 오케이 함정처럼 어? 아 오케이 우리도 아침까지 먹자. 어? 오케이 인정. 옮기고 이렇게 오늘 달려. 어. 옮기고 이래가지고 어. 근데 감정도 옮길 때가 있어? 너네 집이잖아 웃겨봤잖아. 우리 집 봉준이지. 다시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감자가. 우리 집 봉준이지. 감정도 열심히 문 닫잖아. 아 저게 저게 그거 있어. 왜 못 터졌다. 아이고! 사막보니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사막보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막보니. 와! 내가 차비 챙겨줄게. 아, 내가 주기로 했어. 아, 내가 챙겨. 아, 돈 없잖아, 형! 둘 다 줘. 아, 주기로 했어. 아, 일단 오늘 하는 거 봐서. 왜? 가을이랑 잘 되면 하나?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스타 BJ의 역행 황방의 끝과 끝 아니냐? 어? 진짜로? 근데 진짜 이것만 말할게 나는 솔직히 방송하려고 하는 거거든? 얘는 찾으려고 그래 아 뭔 소리야 맞잖아 나는 딱 하나만 말해 드릴에다가 차인 적 있어 아 없어 아 정말 나는 방송은 방송이지 왕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슈타민이 거의 아 씨발 깜짝 놀라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아니 얘는 그냥 말 넘어가려고 했다니까 말대로 언니도 해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아니 다른 애가 넘어가려고 했어 콘텐츠 방송 그거를 어 저기 그 민 아 아니 나도 기분 나빠서 그래 씨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기분 나빠서 일단 민음이네 나도 하지 말라고 아,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렇게 닭 슬픈냐 여기 어?
제일 슬픈 사람이네. 어? 오늘 행복할 건데. 하지마. 햇빛에 갈 건데, 오늘? 아, 그, 최근에 그, 누구야? 뭐? 형 팬이라고 핫도그. 아, 두근님? 어. 어. 근데 이 사람도 존나 쓰레기도 뭔 줄 알아? 네. 존나 들이대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이쁜 사람한테는 자기가 존나 들이댄다? 어? 아, 텐션 자체가 달라. 완전 달라.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 내가 하나 말해줄게. 그분은 일반인이라서 내가 이거 드립 치면 드립이 아니라 실질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근데 너 다르잖아. 아, 봐봐. BJ 다르잖아. BJ가. 내가 뭘 다른데? 너는 못생기면 합방을 안 하잖아, 야. 개소리 하고 있어, 내가 뭔가. 그래, 맞다! 이 새끼, 그 뭐야? 그 여성분, 미틀 김봉준이었던 그 분이 합방 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 왜? 술을 안 마시면 좋아. 새끼 만났어. 어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번호 안 나오게.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오늘 그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상갓집 왔거든. 아 진짜? 어, 좀 많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아, 알았어. 어. 됐어. 근데 맞아. 어, 존나 멋있어, 씨발. 근데 상가집 맞긴 하다. 아, 원래 상가집, 진짜 상가집 분위기였어, 거의. 진짜. 맞잖아. 어, 씨발, 존나 멋있어. 어, 씨발. 방송 남자야. 존나 멋있어. 이거에 빠져내는 건가? 어, 씨발. 존나 멋있네. 상난다고. 존나 멋있네. 야, 씨발, 이거 비번만 걸어야 돼. 다이아 방해. 나는 근데 화장실 갔다가 똥좀 싸고. 응. 어서 와. 비엄마 꼈나? 똥을 싸고 온다고? 똥 엄청 싸네 진짜. 아니, 야, 비엄마 다시 똥은 장관이야? 되게 잘하보다. 아, 너 뭐야, 아까 그 빌드 쓰겠는데 너 왔을 때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인사했다. 아, 문 닫고 싸라. 아니, 갑자기. 아, 얘 화장실 갈 때 가을님 아버지 갑자기 문 열고. 아이, 뭘 소리 하는 거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왜? 어, 오셨다고? 아! 어디 아, 근데 맞아. 상가집 맞잖아. 어? 아, 네. 제수씨. 아, 나 모르겠네. 오셨습니까? 오메바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 진짜. 뭐해. 오늘 분위기가 지금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같이 이제 호흡하려고. 근데 봉준이가 안 왔으면 진짜 상갓집이었어요. 맞아. 우리 진짜 칙칙했어요, 우리끼리. 너도 가뜩이나 너도 이렇게 셔츠도 단색으로 입어가지고, 촉촉했잖아. 너 때문에 촉촉한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왜 안 오신 거야, 그분? 어? 섭외됐다는 분. 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야. 원래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그거 한 거고. 어. 그분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아, 물어보지 않았는데. 섭외됐다는 거야? 어. 와, 진짜 김봉준이랑 다를 게 없네. 너 잘 될 수도 있잖아. 어? 너 잘 될 수도 있잖아. 진짜. 어? 아유. 아. 웃기장 하나 내놔봐. 웃기장. 아, 우리 또. 아, 안 되겠다. 아, 하고. 아. 아. 이거 꺼내면 안 되나? 네네. 그 스폰이 따로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 소주 안 잔, 어차피. 이거 소주야. 그게 수주라고? 어. 아 진짜? 어. 아 너 할 거 없잖아 그냥 배송 가져와 빨리 갔다 와. 괜찮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매방 팽갈 봄에 아닐 거 아니야. 매방송 그것도 아니실 텐데. 어 봄이님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아, 펜갈. 아, 진짜? 아, 호민님. 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뭐지, 방송 도와주러 와서 같이 이제, 어, 그러려고 온 거니까. 아니면 오세요. 친구분 한 분 데리고. 아! 아니, 근데 친구분들은 진짜 이쁘시대. 들었잖아, 내가. 진짜? 누구한테 들어? 정인조. 만났어? 어? 친구도 만났어. 인종이 한 번 본 적 있대. 어? 어. 왜? 어? 왜, 그때... 왜 윤종이가 봤어? 어? 소개팅, 약간 소개팅 했다고? 그런 자리에 했었잖아. 난 부산인데? 어? 너 같은 너 부르겠냐? 아니, 씨발, 나한테 부산인 나는 안 부르고. 너 같은 부르겠어? 어? 누구누구 갔어요, 그럼? 잘생긴 사람만. 와, 미친놈이네, 진짜. 조재걸. 아니, 봄이니.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봉준이 생일파티 때 제 얼굴 보시면 또 뭐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소개 시켜주던가 그러면 왜 소개 안 시켜주고 나는 안 소개 시켜주고? 아니 그래놓고 뭐 윤종이 본적 있어 너? 어? 말 안 났지? 응? 아니 많이 봤는데 말은 아직 안 났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 봉준이 만나서 파티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얼굴 보지. 얼굴도 보시네. 아, 나 봉준이 만나길래. 아니, 저도 해주세요, 빨리. 친구분들 자주 오시더만, 부산. 저는 어떠세요, 고민님? 아. 왜, 왜? 아, 물어보는 거지. 근데 너 혼자 나가면 좀, 뭐야, 심심하다, 이제. 어? 혼자 나가면 심심하다, 이제. 아니, 윤종이 부를게. 아. 아니, 윤종이 부를게. 아니, 너는 여자 생각밖에 안 하냐? 어? 어? 아, 원래 다 남자가 여자 생각하고 그런 거지. 그건 인정. 조금씩 생각나긴 하지. 근데, 일이 무섭지. 나는 일이 무섭지. 다 일이 있어. 아, 너는 일이랑 여자랑 같이 하잖아. 뭔 소리? 아니, 요즘에 스타를 안 해. 맨날 이틀에 한 번씩 합방해. 맨날.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너랑 합방하는 거잖아. 여자랑 합방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 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방제가 물속반인데 원래 여기 이거 시작이 오메 빠였어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가 이제 저의 컨텐츠인데 이제 봉준이가 이제 분위기 보고 도와주러 와서 잠깐 이제 물소바로 바꿨는데 원래 오메바예요 형님들. 여기 보시면 쓱 저 위에 여러가지 컬렉션들 보이시죠? 맥키미의 컬렉션들 그리고 이 밑에 이 미니 냉장고 여러가지 술들 또 가득 차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일화 계실 때 최우선이어가지고 여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 근데 없어 보인다. 여기 요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 잠깐만 공주야 끊고 나와. 가을님! 가을님! 들려졌어요? 아, 아니, 아니야. 스피커폰 아니었고, 안 들렸었어요. 어디세요? 아, 저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어둡고. 아, 모시러 가야겠다. 모시러 가겠습니다. 거기, 어디 앞이세요? 지금, 오성당가? 어, 바로 가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가을님.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너 그런 거 가게? 지금 먹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하고 싶어! 아니, 너무 두드가 나오나? 너무 나오는데? 너무 나 갔다 와. 아, 너 갔다 와. 너 모르잖아. 아, 나, 난 모르지. 내가 가야지. 아,